자, 이제 절차 개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 지분, 예. 88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죠. 제일 먼저 거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등기 절차의 개시 제가 설명해 준게뭐 어떻게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네 가지. 그래서 예,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등기를 시작하느냐? 가만히 앉았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서 요 등기는 사적자치 연장이라겠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걸 보세요.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 사적자치입니다. 보통 민법 시간에 계약이란 걸 배우지? 계약이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각종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은 혼자 하는 거예요?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이 계약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계약은 민법 시간에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은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 행위로 인한 요 물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같은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이것은 등기를 하여 효력이 생긴다겠지. 그러면 등기를 하면 전제가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 의한 사전에 이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됐다면, 자, 계약, 자, 가장 전형적인 매매 계약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행한단 말이야. 중도금, 잔금까지 다 지급했어. 그럼 다 지급했어도, 목적물 넘겨줬어도 물권 변동이 안 생겼다는 거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했죠?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지. 가서 등기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된다? 신청을 하여야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요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라면 요 등기가 대등한 공무원들이잖아. 그러면 우린 대등한데 신청용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용어를 촉탁. 우린 대등한 지위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촉탁이라는 말은 주체가 관공서야. 그럼 관공서는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인과 차이는 있지. 어떤 차이가 있어? 관공서는 첫째, 진정성이 보장돼. 자기들끼리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내라고 안 해. 믿으니까. 진정성 보장되니까. 근데 얘들은 등기할 때 이거 물권 변동이 생겼는데 등기관은 어떠냐? 서류만 갖다 주면 심사해서.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다 해줘버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등기할 때는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취득할 사람, 상실할 사람, 함께라. 이걸 뭐라고? 공동신청. 공동신청이 이게 원칙. 공동이 원칙이다. 신청인데 어떻게? 공동. 공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지. 그래서 공동 신청, 이걸 원칙으로 하고 단독 신청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공동 신청은 뭐가 나온다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하다겠지?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의무자. 의무자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는 자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누가 불리해져? 매도인이었던 의무자가. 소유권 상실하니까. 권리자는 취득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관이 볼 때는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진위에 따라 진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형식적 심사만 하고 하다 보니까 부실 등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의무자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본인의 진위에 따라 이 등기 하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는데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어. 형식적 심사 하니까. 그러니까 의무자가 아니면 가지고 올수 없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야. 어떤 거? 등기필 정보, 집문서, 땅문서 가져와라. 이렇게. 그다음에 뭘 가져와라? 인감증명 떼와라. 알았어요? 그다음에 원인증명 정보,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야. 이런 걸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신청하게 가거나 원인 증명 정보, 즉 등기 신청한다. 연기가 난다? 그럼 불났다. 그럼 이거 불났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야. 계약 원인이 있으니까 등기 신청했을 거다. 원인 증명 정보를 가져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대부분 각종 계약서가 대부분이에요. 계약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서로 합의한다면 당사자가 전부 다 내용을 쓰고 다 도장 찍고 다 해야 돼. 일방이 만들었다 그러면 우의조 문서에 불과하지. 그 다음에 계약이 됐다, 이행됐다면 대금 다 지급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집문서 넘기지? 등기필 정보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줬다는 건 뭐야? 대가를 받았으니까 줬을 거 아니냐, 이러지. 간접적으로 진정성을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혹시 네가 얘네 집 가서 훔쳐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 떼와라. 매매라면 굉장히 까다로운 인감 달라고 한다 그랬지? 매도용 인감. 매도인감 증명서는 발급하던 이 사람이, 매도인이 매수자의 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자필로 입력해야만 발급이 돼. 계약서 들고 와야 돼. 계약서 들고 와. 이대로 발급해달라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왔다면 등기는 진정성이 추정,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신청서 권리자 의무자, 이걸 또 작년에 물어봤잖아. 의무자가 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의무자. 절차법상 개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신청 또는 촉탁에 게시된다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라 했어?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하거나. 그래서 아까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대지권 뜻의 등기 뭐 한다고 했어? 직권으로. 그리고 등기관이 잘못하면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 단어에 명령이란 말이 들어갔다 해서 명령 등기 아니고, 절차가 법원이, 등기관, 이거 등기 빨리 해라. 말소하라.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이건 이의 신청.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의 신청, 구제수단이 있어요. 요때 나오는 거에 불과해. 그래서 요두 가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 또는 촉탁에서 게시된다. 이 절차를 잘못 찾아가면 전부 다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절차 게시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다 확인해야 돼.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29조 2호에 따라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압류나 경매 관련 등기라든가 공매 또는 우리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 가압류라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이거 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그런데 이 가압류를 뭐 가압류나 공매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걸 신청을 한다? 그럼 절차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등기 각하,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의 개시 모습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할 때 첫째 문제인 게 신청 의무가 있느냐 문제. 신청 의무 원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그러나 중요한 등기는 의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하겠지? 중요한 등기. 누구 입장에서? 국가에서 봤을 때. 뭐가?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 어디가 세금 제일 많이 거칠까? 무슨 등기 할 때. 무슨 등기 할때 세금 제일 많이 낼것 같아요? 예? 소유권 변동이 생길 때, 소유권 이전할 때, 뭐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 뭐 말소 이런 건 제비도 안 되지. 한번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내가 아파트를 샀다, 땅을 처분한다, 이전한다, 취득세 뭐 4.몇% 막 내잖아. 토지 같은 거는, 그렇죠? 4.5%. 아파트 주거용은 좀 저렴하지만. 네, 여러분 세법 시간 다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각종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뭐야?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국가 경기가 추락추락하는 거야. 막 경기를 부양하려고 막 부동산 막 이거 거기다 압력을 넣는 거잖아. 그래야 세금이 거쳐서 돌아가는 거야. 공무원들 월급도 묻혀가지고 파산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 저기 뭐 어디 분저 어디 성남시도 한번 그런 적도 있고, 인천광역시도 부동산 경기가 딱 죽으니까 송도나 이런 데안 되니까 막 갑자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이제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공무원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법인 국가도 수입이 있어야, 어디 조세 수입, 국가 수입은 뭐야? 세금을 많이 걷어야 수입이 생기죠. 그래야 월급도 주고 공익적인 사업도 하고 뭐 유지할 텐데, 그중에 가장 큰게 뭐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이게 활성화되면은 조세가 많이 거친다는 거야. 그런 관점을 보면 보세요. 신청 의무는 없어. 왜? 등기는 사적자 지원칙의 연장으로서 그냥 임의 신청.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아라. 즉, 강제력이 없다는 거야. 지적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버렸지. 근데 지적은 그런 등기 오니까 모든 부동산은
변호인 등기해야 된다 이 규정이 없다는 거야. 등기는 개인적인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알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신청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했잖아. 원칙이. 등기관은 오늘 출근해서 세종 등기소에 딱 앉아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 한 마리 등기소 오지 않아요. 그럼 등기관 노는 거냐? 열심히 근무한 거라고 했잖아. 신청해야 움직인다니 가만히 있다. 알았어 받아줘. 신청 안 해.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근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네. 뭐 아는 거지 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절차의 개시를 시키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신청 의무는 원래 없다. 임의 신청이다. 그런다.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그중에 어떤 거? 세금 많이 거치는 거. 아,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는데 등기 안에 국가 세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며칠 내에 등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청 의무 중에 의무가 있는 것은, 자, 첫째 이렇게 보여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이 두 가지 의무를 구별하겠지. 등기법의 의무는 뭐냐? 이것은 1개월 이내 해야 돼. 이거는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장상 예를 들어 건물 증축했다 그럼 등기부도 바꿔야 되고, 토지 지목을 바꿨다 그럼 등기부 바꿔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대장에는 지목이 대로 바꿔놨는데 등기부는 전이야 여전히. 그럼 또 안 맞잖아. 또 분할해서 이미 대장상 면적이 바뀌어 있는데 등기부 안 바뀌어 있어. 그럼 서로 대장과 등기부가 안 맞으니까 이건 국가가 토지 표시를 일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상호 불일치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이내 하라 이런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즉 부동산 변경 등기야. 넓게 보면 어디에서? 표지부에서. 표지부 여기서 변경 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지웠어. 1개월 이내 건물 증축에서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돼. 왜?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먼저 이쪽을 바꿨다 그러면 여기도 빨리 바꿔. 1개월 이내 이런 얘기야. 우위반에도 번호 없다. 여기는 과태료 없어. 토지 건물 묻지 않고 전부 다 과태료 규정 자체가 없었어. 건물도 다 없었어. 그런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며칠이냐? 60일이야. 60일. 60일. 알았어요?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60일. 그럼 뭐냐? 중앙이 뭐라고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지. 소유권. 소유권이 중요한 거야. 소유권. 아, 중요한 소유권.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때 그중에 이전. 소유권이 넘어가. 그럼 취득세 내야 되지. 안 내고 지들끼리 하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야. 60일 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쌍무기약 매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 언제부터 60일 내 따진다고 했어요? 요거 기산이 중요하다 했지? 언제? 잔금지급일로부터. 이걸 뭐라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뭐라고 다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쉽게 무슨 날이라고?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편무기약 대표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했다. 증여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이게? 예? 계약이래.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여러분들 자료 나눠줘. 다 버렸어? 꼭 보라고 했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 자, 여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게 뭐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여기는 계약의 효력 성립한 날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과 효력 발생은 다르지? 그래서 오늘 계약을 작성해서 근데 조건 계약을 붙였어.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물 줄게 얘기해줬잖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을 오늘 했지만 효력은 합격해야 효력이 생긴단 말이야.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따진다 했잖아. 이거 며칠? 60일. 여긴 위반하면 특별지법상 위반하면 전부 다 이건 과태료가 세요. 과태료 무조건 다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의 5배이야. 산출된 세금액 5배의 과태료가 나와요. 여기는 센 거예요. 이거는 특별조치법은 과태료 나오고 등기법은 과태료가 없어. 알았어요? 국가가 부동산 표시를 서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보존 등기 원칙적 의무가 없다고 했지? 임의 신청이요. 왜? 건물 신축하고 나는 등기를 해야 되냐?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면 말해야 돼. 왜? 보존 등기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 대출 좀 받고 싶으면 등기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되겠지. 근데 돈이 너무 넉넉해.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놔도 돼. 그래서 삼성 본사 건물이 과거에 등기 안 된다 했지. 보존 등기. 왜? 그 돈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안 하면 돼.
굳이 국가에 세금을 수억 수십억 바치고 내가 등기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돼.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건축물 대장만 만들어졌으면 사용 승인 받고 합법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보호등기를 의무적으로 해라 이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하나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법률에 따라서 좀 이런 건 뭐냐면 국가에서 뭐 지원 사업을 했어요. 뭐 전통 사찰을 지어라. 예산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거기 규정이 아,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 보고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런 건 그 개별법에서 보존 등기를 하도록 국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보존 등기 해놓으라 이런 얘기야. 그런 건 있지만 이런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데서는 보존 등기 의무는 없다는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 했지. 예외적으로. 언제?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오는 경우가 뭐야? 예? 처분할 때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뭐부터 해야 돼? 미등기 전멸 막으려니까 보존등기부터 먼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 건물 신축했어. 그럼 얘 보존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보존등기 의무 없어. 안 해도 돼. 근데 얘가 신축한 A가 요거를 처분했어. B한테 매매. 자, 매매 계약을 B하고 하려고 그래? 그럼 매매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전 등기 하려니까 먼저 이 앞으로 보존 등기 해놓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야? 보존 등기부터 하라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슨 의무가 나온다고? 보존 등기 의무가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매매 계약, 이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물을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 만약 5월 10일 날 2020년 5월 10일 날 준공 완성했어. 그리고 지금 6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따지느냐? 자, 이건 건물 완성된 상태지. 건물이 완성되어 있었어. 즉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6월 15일 날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약 체결 시에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태야?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태야? 할 수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언제부터 따지는 거야? 5월 10일부터 따질까? 6월 15일부터 따질까?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때는 모르잖아. 아직 5월 10일째 모르잖아. 매매계약이 이때부터 의무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때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뭐하는 날?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뭐 해야 돼?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건물 짓고 있어. 지금 건축 중이야. 지금 아직 이게 미완성 상태. 짓고 있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비가 어우 너무 위치가 좋고 모양이 좋다. 나 사고 싶다.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남의 부동산도 계약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5월 6월 10일 오늘 매매 계약은 미완성 상태. 짓고 있는 건물 샀단 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보존되게 해야 될 것 같아? 언제부터? 미완성이야. 미완.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이거. 이 상태는 언제부터 보존되게 해야 돼? 완성되면. 그치. 그 말을 저 조문에 뭐라고 나왔다 했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완성되면 이런 얘기야. 조문을 대로 여러분 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답이 안 나와 지문에. 근데 법 조문을 그대로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이게 다 기사는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잖아. 이거 위반하면 전부 다 여기 똑같이 위반하면 이것도 위반하면 다 과태료 똑같아. 산출세액 5배의 과태료는 똑같아. 특별조치법 위반은 다 과태료 나옵니다. 등기법 위반은 과태료 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면 그게 오늘 자 문제 2번 보세요. 오늘 나오는 기출문제 이건 25에 나왔던 거죠. 한번 봅니다. 자 지금 갑은 을에게 갑수의 X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였다. 뭐 했다고? 증여했단 말이야. 증여. 그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봐라. 갑과 을의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엑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아까 여기서 보세요. 요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했지? 증여니까. 요 날로부터 이 얘기지. 맞죠? 그 다음에 2번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엑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등기하는다고 해서 증여계약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지. 이건 개인 간의 사적 자치니까 계약한 거 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요 말을 주의한 거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아까 뭐라고 건물이 완성되어 있었어. 아까 지금 여기 5월 10일 날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데 6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6월 15일 계약 당시에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안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건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한 매매한다는 거야. 을에게 증여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여기서 언제부터라고 했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라고 했잖아. 체결일이 기산일이다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4번처럼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한에 하지 않고 을이 평행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 행위 사법상 효력이 부정 개인 간의 거래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5번처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 이제 매매야 이제 증여하는 매매했다는 매도 매매했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이 기산이다. 이때 매매는 언제라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급일 이것이 기산일이지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바꿔냈죠? 이렇게 기산일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표현 어디서 지금 문제를 내는지 딱딱 보고 그 부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신청할 때 누가 등기 신청하는 거야? 등기 신청 누가 신청합니까? 이제 의무 문제 이거 하나 봤어요. 이거 중요한 테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인에 관련된 것 중에서 먼저 이 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적격 요게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와. 당사 적격이란 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야. 얘들이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느냐. A가 B한테 증여했다는 거 누구냐 봤더니 A가 가지는 강아지야. 이름을 줘줬어. 순실이한테 주겠다 해서 보니까 A가 순실이한테 이전한다는 거야. 등기 신청 순실이가 누구야 했더니 내가 키로 애완견인데 난 주고 싶어요 이러네. 등기관이 그럼 애완견 아프 순실이 등기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 적격이면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순실이 강아지가 명의자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당사 적격이 인정된 자 부정된 자 정리줬죠. 제일 먼저 당사 적격 문제는 민법상 권리능력자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첫째 자연인이면 자연인 내 외국인 능력 유 묻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이름을 등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적격이 있다는 거야. 근데 법인도 종류 묻지 않고 다 돼. 근데 여기서 공법인이 문제지. 공법인 어디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사법인은 뭐야? 개인 회사 무슨 주식회사 어디 이런 것들 다 사법인이야. 알았어요? 분류 기준 여러 가지가요. 공사법으로 나누느냐 재단법이냐 사단법이냐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이것은 구분한 기준에 불과하고 그중에 공법인 중에서 명의자 될 수 있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라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군, 구, 자치구까지만. 그 밑에 있는 거 뭐야?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다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고 다만 이건 민법상 권리능력과 똑같은데 이거와 다른 게 등기법에 보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요것이 이제 등기법에 오면 요게 자기며 등기할 수 있어죠. 여기 대표적인 게 비법인 사단 중에서 어떤 거 종중인 문제 나와. 종중 대표자나 관리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중에 종중 문중 뭐 이런 것 이게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 했으니까 법인 아닌데 등기법은 그래도 자기 앞으로 등 적격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김혜김 씨 세공파 이렇게 등기부에 보니 명의자가 무슨 파야 무슨 쪽파도 아니고 파가 들어갔어. 그래서 이런 게 뭐야 권리능력 사단 또 무슨 뭐 어디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게 뭐야 권리능력 사단 또 어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게 들어갔어 권리능력 사단 자기 이름은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등기부의 종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기부 소유자라는 봤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소유자 김혜김 씨 무사공파 이렇게 나왔어. 이게 소유자야? 이게 뭐야?
권리념 사단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실체가 있는데 사람이 단체, 제사의 단체, 법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사공파가 신청해요? 사공파가 어떻게 신청할까요? 발이 있어, 다리가 있어, 손이 있어. 누가 할까? 대표자나 관리 신청하되 명의는, 즉 등기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건 요 권리는 사단 또는 재단 자신이 직접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가 명의자가 되는 게 아니야. 신청을 대표자가 할 뿐이야. 알았어요? 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게 부정된 자, 자연인 중에 특히 뭐가 문제된다? 태아 문제. 태아는 아직 자연인 아니지? 그러나 우리 민법상 일정한 제한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줘. 즉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보고 포괄유증도 받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민법상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태아는 부동산 등기법상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서를 취한다. 판례가 취하는 정지조건서에 따르면 태아상태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라겠죠? 정지조건서. 이거는 인격소급서라고 그래. 정지조건서.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식으로 소급해서 인정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태아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등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등본. 태아가 등본이 있어요? 어, 이름이야 미리 질 수 있지만. 삼천박자 동방사학 전화 왔지? 동방사 앞으로 등기해주세요. 봤더니 등본 가주세요 했더니 등본이 없네. 언제? 6개월에 출생하는데. 그럼 그때 와.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태아는 정지 조건서를 취한다. 판례는 현실적이랑 현실적.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정법상 허용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판례는. 그래서 물어본 판례 물어봐. 학설 이런 건 뭐 시험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학설을 물어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판례. 확실한 거. 학설을 왜 물어볼 수 없냐? 도대체 다수설, 소설, 통설 뭔지야? 다수 누구누가 다수야?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애매모호한 건 시험에 안 냅니다. 확실한 거 판례가 있다. 그럼 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은 아닌데 이제 단체에서 좀 약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이란 여러분 이 조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무슨 농협동조합 수산 이거는 특수법인이야. 다 법인체야. 민법상 조합은 뭐냐면 개나 우리 뭐 여자들 금반지 개를 조직하자. 10명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내서 개 타주고 오는 거 있지.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민법상 조합. 동업관계. 한 대여섯 명이 뭐 출자에 동업하자. 이런 걸 민법상 조합의 형태라고 하는 거야. 형태를. 민법상 조합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조합 이름을 지어놨다 해서 조합 이름을 등기 못합니다. 적격이 없어. 그러면 민법상 적격이 없으니까 조합 이름으로 등기 못한다는 거야. 근데 조합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등기할 거냐? 그럼 방법이 이때는 방법이 조합원은 자연이란 말이야. 조합원.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다는 거야. 하되 합유 등기라는 거야. 합유 등기. 합유 등기. 합유. 합유라고 써놔. 근데 뭘 등기하지 않느냐?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 합유 지분은 등기면 나오지 않아. 합유자가 나와. 합유자만. 그럼 민법상 조합이야.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민법상 조합재산은 상속되지도 않아요. 알아서 상속등기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 조합원이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뭐를 하냐. 조합원이 지금 A, B, C 3명이 조합 합유등기로 나왔어. 합유자가 이렇게 3명이라고 해놨는데 등기 이렇게 나왔어. 근데 C가 사망했어.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 얘 그걸 나눠간 등기부상 이게 이 3명이 됐었는데 이제 등기부상 이제 C가 사망했잖아. 얘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합의자가 몇 명으로 바뀌었어? 두 명 바뀌었지. 그러면 요걸 상속하거나 누가 상속받는 게 없다니까. 그럼 등기 어떻게 하냐? 합의자를 A, B로 바꿔줘야 돼. 합의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A, B로 바뀌었지.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만 해. 소유권 이전화가 이런 게 없어. 상속되거나 이런 게 없어.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다음에 합유자가 사망, 교체, 탈퇴, 추가되거나 이래서 합유자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 요 말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등기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요 표시만 바뀐 거야. 요 말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는 이건 시설물에 불과해. 그래서 학교 이름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립이다 그러면 국가, 공립이다 지자체, 사립이다 재단법인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명의자 될 수 없어요. 무슨 무슨 대학교, 뭐 순천향대학교, 서울대학교. 부동산 있지만 그건 그 이름으로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이다. 국립이다. 국가명으로 해라. 그리고 사립대학이다. 그럼 거기 배우에 반드시 뭐다? 재단법인이도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학교면은 뭐 하지 못한다고? 등기할 수 없다. 꼭 기억하고. 등록 안 된 사찰 같은 거. 사찰도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되면 이것은 비법인 사단 쪽으로 가지만 등록 안 된 사찰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 못해요. 개인 주지 개인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적격이 없는 거다. 이런 것들 당사 적격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3번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여러분 요약집 90페이지 나와있어요. 90페이지 거기 보면 당사자 신청 적격 또는 능력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지. 자연인과 법인 당연히 되는 겁니다. 권리능력 사단재단 다 됩니다. 비적격자로 하는 것이 태아 정지 조건설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 적격이 없습니다. 조합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 합의 등기라는 말을 놨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아까 비법인 사단재단이 여기 법인 중에서 아까 어디까지가 공법이라고 했냐면 시군 자치구까지라고 했지. 읍면동리는 법인 자격이 없다 했어요. 다만 동이나 리가 동리는 여기 공법인은 아니야. 그러나 권리능력 사단이 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이나 불합 주민들이 하나의 사람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무슨 무슨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회관 우리 마을회관 공동으로 등기하고 싶다. 그럼 뭐야 비법인 사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건 공법인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비법인 사단 자격으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내용인데 옳은 걸 찾으라 했죠. 태아로 있는 동안 태아 명의 대리 등기 시작한다. 이거 보세요. 태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리인이 나오려면 자연인이 되어야 대리인 나와. 자연인이 되는 시점 어디야? 출생해야 자연인이야. 우리 권리능력 존속식 3조에서 민법 뭐라고 해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안이 언제야?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출생의 기산점 어디야? 어디부터? 민법상은 전부 노출설. 모체에서 어머니에서 완전히 전부가 나왔을 때부터. 거기 학설 4개 있다 그랬지?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학설이 많아 민법. 그중에서 전부 노출설, 전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와야 돼. 머리만 나왔다 안 돼. 진통이 생겼다 아니야. 나와도 나오기만 하면 돼. 독립적으로 지게 폐로 호흡을 하든 즉 울음을 터뜨리게 지하게 호흡을 하는 거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민사적으로는 이런 그 재산권 관련해서 중요한 거고 형사적으로는 또 달라. 형사적으로는 진통 시에 이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출산 진통. 왜?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진통 시에 만약에 낙태거나 뭐 무슨 태한테 우애를 가해서 유산됐다면 그건 뭐예요? 살인죄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아 살해죄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그 각 법률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민법상 전부 노출 시부터 사망시까지 즉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 멈췄을 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망의 관점이고 요즘에 뇌사설이 나오잖아요. 뇌사설 장기식 때문에 나온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존한 동안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가 자연이기 때문에 출생 이전의 단계 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당사적격이 없다. 자기만 등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인 있을 수가 없어. 자연이 아직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번 민법소항 조합은 직접 자신명 등기 신청한다. 여기 민법상 좀 못한다고 했잖아. 자신명 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인 직접 자신명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법인 여기 들어가 있죠.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자치구까지 사립학교는 설립시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면 등기 학교 일치 안 된다고 했잖아. 학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이며 대표자 관리 등 여기 나왔죠. 종중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명의로 아까 누가 한다고 대표자 관리는 허란 말이야 이렇게 했잖아. 명의는 종중 앞으로 등기부에 명의자 누구냐 봤더니 김해 김씨 사공파 이렇게 나왔어. 이게 명의자야. 근데 누가 김수로가 신청했다 대표자. 그럼 이 대표자를 등기부에 써줄까 안 써줄까? 써주라겠지. 왜냐하면 족보를 일반인 모르잖아. 그런데 법인이 대표자 등기부에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주식회사 삼성. 그런 건 나왔어. 그럼 대표자 누구야? 그럼 법인 등기부 따로 보면 돼. 법인은 다 등기부 있으니까. 국가 관리해주지? 이것까지 알아줘야 돼.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비범위 사단 명의로 직접 등기하고 그 대표자 인적사항도 다 써줘요 등기부에. 그런데 법인이 대표자 등기부 쓸 필요가 없다. 왜? 법인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맞는 거라. 저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문제 알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물어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 빨리 숙지를 해야 돼. 아 이런 부분에 문제 나온다. 그래야 아 등기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조금 벗어나는 건 여러분 민법 실력 같은 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고 대체로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셨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약집은 91페이지 가면 이제 공동 아까 신청인에서 보세요. 지금 당사 적격을 맞지? 그다음에 신청인 관련해서 자 아까 뭐가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최근에 또 몇 번 출제된 게 뭐냐? 예외인 단독 신청을 냈었고 작년 공동 신청할 때 요 의무자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의무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1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 권리자 나오는데 자 등기 의무자란 거기 실체법상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한 거야.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잊어 등기하면 누가 불리한 겁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매도인 불리한 거고. 만약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유리하니까 권리자. 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에 제한 물권을 설정해줬지. 그러니까 불리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라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무자가 중요하고 그중에 뭐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한 거야. 실체법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기청구권을 얘기했었죠. 등기청구권. 자 등기 협력을 요구할래.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누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했어? A소유 부동산 B한테 매매했어. 그럼 누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매수인이 요구한다. 뭘? 등기청구권 행사야. 등기청구권. 등기 필요한 서류 좀 주세요라고 요구해.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를 상대로 이렇게 행사하지만 요 매수인 중에 누가 특이한 애가 있다겠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생각나지? 강부자. 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돈 주고 등기 안 해가네. 언제 갈 거야? 청와대 나가면 몇 년? 5년만 기다려. 나 못 기다리는데? 그럼 여기서 빨리 좀 등기해가. 왜? 자꾸 세금이 나오네. 이걸 뭐라고? 등기 인수. 수취청. 인수청구권. 등기청구권 중에서 등기청구권 일반적으로 누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거의 99.9%지만 이런 사람 천연기념물 하겠지. 천명당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줌마들이 있다. 이때 누가 거꾸로 의무자가 매도인이 빨리 등기해가 요구와 요구한단 말.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인수청구권 이렇게 표현한다 했지. 그래서 요 등기청구권 문제를 일단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등기신청권과 다르다. 얘들이 등기를 어디 등기소에서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등기 이건 신청권 이거는 청구권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공권 이건 개인간의 권리니까 사권 이거 차이가 있다겠지? 이것은 등기 신청권은 등기 신청권은 요 등기 신청권은 자 전제가 어디에요? 이거는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존재하는 거지만 등기 청구는 상대방이 있어야 협력을 요구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공동에서만 나오고 단독에서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은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상 강제할 수 없어. 판결받아 강제 집행 못합니다. 소송상 강제라는 건 없지만 여기는 강제돼. 어떤 거?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자 이게 뭐야? 등기 신청권. 이게 뭐야? 개인 간의 권리에 등기 청구권. 알았어요? 등기 이게 뭐야? 신청권. 이게 뭐라고? 청구권.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란 말이에요. 이건 사권이고 이건 공권. 이건 상대방 있어야 돼. 이건 상대방 있고 중요하지 않아. 이건 얘가 협조 안 해주면 판결받아 강제를 해버려. 이건 등기관이 협력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뭐 할 수가 없어. 불복 방법. 이의 신청이나 특수한 게 있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없어. 따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 등기마다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진 거 기출문제 작년 문제 이 의무자를 정확히 또 물어봤어. 이것도 자 실체법상 등기권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래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했지. 일반적으로 실체법상 개념은 자 보세요.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법상. 그러면 자 실체법은 등기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거 문제예요. 권리자 의무자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때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청구 행사하는 사람. 이게 매매라면 누가 등기청구 행사해? 매수인이. 그러니까 누가? B가 등기청구 했고 상대방이 매도인은 협력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절차법상 개념은 뭐냐? 이 등기 실행해보자. 그럼 등기부를 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이전된다. 갑구에서. 그러면 등기 실행했을 때 A명에서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넘어갔다. 그럼 B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권리자 A는 의무자 되니까 여기서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매수인인 B요. 의무자는 매도인 A가 된다. 따라서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이렇게 서로 일치하더라. 일반적으로는.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일치하더라. 근데 강부자 매수인이 강부자야. 자 그러면 누가 등기청구 행사할까? 누가? 매도인이. 너 빨리 등기해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절차법상 저기 얘들 매수인 특수한 경우가 실체법상 개념에서 누가 등기하라고 하냐면 매도인이 누구한테? 강부자 B에게 빨리 등기해가 요구했어. 협력을 하면 좋아. 등기해가지. 그럼 누구 앞으로 돼? 강부자 앞으로 되지. 그 다음에 매도인 A는 의무가 되지.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서로 일치하지가 않잖아. 알았어요? 근데 이 강부자 같은 사람이 흔하다 하겠어? 천연기념이라고 하겠어? 천연기념 뭐라고 하겠어? 천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 여러분 평생 중개사 취득하고 부동산 개업했을 때 끝날 때까지 이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 잔금 주고 잔금 주는 날 등기소 안 주고 안 준다 버티지? 날 차라도 서울 빠지면 난리가 나지? 그냥 돈 먼저 줄게. 등기소서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구경할 것 같아? 없어. 그러니까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런 사람 가끔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런 강부자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냥 맞는다.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강부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권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 협력을 요구. 이렇게 등기청구 협력 좀 해줘라. 이걸 행사하는 자가 권리자 여기 협력 의무진 자가 의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절차법상 의무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내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돼. 이건 절차법상 개념이 뭐냐. 등기부 놓고 봤을 때 얘가 취득했네 권리자 얘는 상실했네 의무자 실청에 묻질 않아. 등기부만 놓고 따진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이 부동산에 설치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때 갑이 절차법상 권리자.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자 설정 등기할 때는 얘기했죠.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라 했어? 해당 권리권자.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권리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설정했던 이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나중에 원인이 없어지면 말소합니다. 말소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서로 바뀐다 했지. 권자는 이 권리가 없어지니까 불리해져. 설정이 부담이 없어지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권자가 말소 등기할 땐 의무자 설정자 거꾸로 권자가 되는 거야. 아세요? 그래서 여기 설정시와 같이 보는 게 뭐라고 있어?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단순히 저당권이 채무자만 바꾼다. 이런 채무자 변경하는 변경 등기 경우는 설정시와 당사주의가 똑같다고 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런 변경 등기할 때는 말소시와 당사가 같다고 했지. 알았어요?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같아? 설정시와 똑같아.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 권리자.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중요한 건 의무자가 되어야 몇 가지 따라 나온다 해서 의무자 돼. 인감증명 등기필정보 여기 다 따라 나온다 했지. 의무자. 진정성 보장 수단.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무자를 몰라가지고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 인감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무자 누군가 빨리 판단했는데 누가 의무자야? 전세금을 올리려고 그래. 2억, 1억에서 2억으로. 전세권자야 설정자야? 집주인이야 전세권자야? 증액하면 의무자 누구라 하겠어? 권자라 했잖아. 권자? 헷갈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줬죠.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을 나오래. 전세금 1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 등기하게 되면 누가 불리해지는 거야?
A는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불리해. B 권자는 전세권을 취득했으니까 유리한 거야. 그럼 이걸 증액 금액을 올립시다. 2억으로 증액합시다. 누가 권리자라고? 세입자야 집주인이야? 누가 좋아져?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좋아진다. 2억 올리면 세입자 좋은 거야. 등기비 1억짜리 부와 2억짜리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야? 받아갈 돈이 2억이나 됐잖아. 집주인은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내주에 지금 그걸 자기가 갖는 거야? 자기가 아예 전세를 갖는다면 좋아지지만 갖는 게 아니라 내주에 대해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지금 뭐 지금 와서 아 그래 얘 다 설명했더니 그래서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부 형식만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 처음에 여기에 을구의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1억짜리가 이렇게 B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B는 전세권자 권을 취득했으니까 얘가 권리자. 집주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의무자야. 사용하지도 못하잖아. 제한물권 설정돼 있으니까. 근데 증액해 변경 1번 전세권 변경해서 1번 전세권 변경 얼마로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했다. 그럼 누가 좋아진 거냐? B가 좋아졌다는 거야. 받아갈 돈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났잖아. 그럼 좋아진 거야. 전세권자가 설정자는 부채가 늘어난 거야. 나중에 되돌려줄 돈이 1억이 좀 낮았는데 2억으로 증액됐으니까 불리해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집주인이 2억 올리고 너무 힘들어요. 임차인 전세권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설정자가 더 안 좋아진 거야. 빚이 늘어난 거 빚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등기법은 그러면 의무자가 설정자라고 했으니까 증액 등기를 하면 누구? 이 설정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자 거니까. 의무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연결 자동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4번 지문이 저당권 설정이 지금 말소 지금 뭐 한다고 지금 말소 등기하니까 설정시 반대 이 권자가 없어져 의무자 설정자 부담이 없어져 좋아져 권리자 말소니까 설정과 반대로 간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부동산이 갑을병순으로 매도되었으나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우해 수익권 이전을 신청할 때 병은 절차법상 권리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절차법상 개념은 제가 얘기해 줬죠. 예를 들어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갑이 을에게 매매했고 을이 병에게 매매했어. 그러면 이게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라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을이 등기하지 않아서 채권의 병이 이전 등기를 뭐 한다. 얘가 채권자가 대신에 선다. 대우. 지금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해준다는 거야. 누가 채권의 병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하는 거 이걸 채권의 대위권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 현재 요 등기 한번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가져가려면. 그럼 1번 등기를 대위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게 가봤더니 소유자가 매도인 최초 매도 갑이었는데 이걸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 을 앞으로 이전한다. 을 앞으로 이전한다. 그럼 이 등기를 하면 등기부 기재 형식만 하고 갑은 소유권 상실 을은 취득이니까 을이 권리자 갑은 의무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갈 때는 이게 그래서 병으로 넘어가니까 요때는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에서 공동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물어봤어. 여기를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채권자가 자기가 가져가려는 절차상 먼저 을을 대해서 이전 등기 해야 돼. 그러면 이때 병이 권리자가 아니고 을이 절차법상 을이 등기 권리자 을이 소유자 돼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부 기재 형식, 기록된 형식만 갖고 따진다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땐 을이 등골자요, 갑이 의무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던 이 문제는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애를 물어봤어, 지금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5번처럼, 자,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할 때 병은 신청일 뿐이고 누가 권리자냐? 을이 등기 권리자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